과속하지 마. 운전 똑바로 해. 도와주는 건 한 번뿐이야. 제 동생은 5살 때까지 누나 발음을 못해서 절 무야라 불렀습니다. 그때 제 동생은 참 작고 귀여웠는데 지금 집엔 캔맥주 마시며 소파에 누워 백을 끄며 TV 보는 아저씨가 있죠. 근데 아직도 누나가 발음이 안 되는지 이제 물을 빼고 야라 부릅니다. 혀가 태어나? 놈이. 엇갈린 운명. 보통 반대 아니랴? 진로 희망. 학생,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스님. 모짜렐라. 인더버거. 경기도인이 서울에 약속할 때 필요한 것. 완충된 폰, 완충된 무선 이어폰, 완충된 보조 배터리. 2시간 남짓의 대중교통을 버틸 수 있는 체력. 2시간 남짓의 대중교통을 버틸 수 있는 유튜브 콘텐츠. 양말에 비상금 10,000원. 왜 양말이냐면 서울 잘 나가는 형들한테 삥 뜯길 수 있어서 양말에 숨겨야 함. 어케스냐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용 방법을 알려달라고 살짝 속삭여 보세요. 우리 반 도라이 새기가 안우절에 쌤 속임. 우리 반 어떤 도라이 새기가 안우절에 쌤한테 전화해서 쌤, 저 이름이 바뀌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고 엄마한테 새 남편이 생겨서 성부 이름도 바뀌었어요 라고 말했음. 근데 이름 바뀌면 모든 학교 학업 관련한 정보에서 이름을 바꿔야 하니까 쌤이 한숨 쉬면서 그래, 그렇구나. 바뀐 이름이 뭔데? 해서 그 도라이 새기가 성은 말시고요. 이름은 우절이에요 하고 쌤이 성이 만, 이름이 우절, 만우절, 이 미태기야 한적 있음. 요즘 사실 좀 외로워. 애인 만들고 싶어? 아니 아니, 그냥 공허한 거 있잖아. 이딴 광고는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유튜브에서 볼 때마다 폰 던지고 싶음. 제목 보고 고민 상담해주러 왔는데. 죄송합니다. 고민 상담 해주실래요? 이 시간에 마카롱 먹을까요 말까요? 휴, 너무 고민이다. 그런 걸 고민이라고 말해요. 저라면 물어볼 시간에 두 개 먹었어요. 진작에 명쾌하다. 완전 코나님. 디카페인 커피 타러 갑니다. 치즈와퍼 주니어 전골 1인분이요. 와플이랑 아메리카노 주시고요. 깍두기 많이요. 아이스크림 두 가지다. 얼큰하게 해주세요. 에스킨 라빈 서리 원. 교수님 바쁘신 건 알겠는데 강의 이름 이상하게 줄이지 마세요. 회의 관계로 오늘 마조론 수업은 10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나 대학생 때 별명이 가정수호자였는데 친구들 막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집 나와서 내 자취방에 오면 내가 힘내라고 된장찌개랑 나물무침이랑 밥해서 준단 말이야. 그러면 한번 먹고 그냥 집에 강. 집 나오면 이런 거 먹고 살아야 되냐면서. 친구 엄마들은 내가 엄청 설득해서 돌려보낸 줄 알고 막 고맙다 하시는데 나는 그냥 있는 힘껏 밥 해준 거밖에 없었음. 지금 생각하니까 뭔가 슬프다. 서점에서 빨간 머리엔 있냐고 여쭤봤는데 이거 주심. 오, 좀 먹을 줄 아는 놈인가? 가끔 드는 의문. 인류 최초로 고거를 처먹고 살아남는데 성공한 놈은 대체 뭐하는 놈이었을까? 인류 최초로 포도를 말려먹을 생각을 한 놈은 대체 왜 그랬을까? 인류 최초로 버터를 만든 놈은 왜 멀쩡한 우유를 하염없이 휘젓고 있었을까? 버터가 문제가 아니야. 최초로 우유를 먹을 생각을 한 놈이 문제야. 왜 초딩 때 가족신문 만들기 숙제로 내주잖아? 그거 받아오면 우리 집 전쟁 났음. 엄빠 둘 다 기자여서 서로 잘하겠다고 난리쳐가지고 개판됐었음. 가족신문 사면으로 만든 애 나밖에 없었어. 나 8점 만점에 8점. 인생을 망치는 8개의 나쁜 습관. 첫째, 놀 생각만 하는 습관. 둘째, 하루를 허비하는 습관. 셋째,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습관. 넷째, 헛된 말과 글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는 습관. 다섯째, 풍류를 즐긴다며 인생을 허비하는 습관.
여섯째, 돈만 가지고 경쟁하는 습관. 일곱째, 남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습관. 여덟째, 절제하지 못하고 재물과 색을 탐하는 습관. 교수님이신가? 맥고나걸 교수님이시잖아. 저희 이제 역할 분담해야 하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역무를 맡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료 조사 줄 서봅니다. 발표 자신 있습니다. 대화 중에 초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가 졸중 때문에 이번 학기가 너무 빡세서 그러는데 제일 쉬운 업무를 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래요? 내년에 한가할 때 재수강하시고. 저도 자료 조사 줄 설게요. 개와 쭉 살아온 사람에게 고양이는 너무 신비하다. 혀는 왜 이리 거슬란가. 동물인데 왜 제가 되는가. 왜 자꾸 나를 멀리서 지켜보는가. 산책 안 돼, 산책 안 돼. 더 이상 높은 곳은 안전하지 않다. 오, 대소변 교육 안 해도 괜찮아. 20여 년 강아지만 키우다 고양이 거둔 사람 씀. 고양이 집사가 보는 개의 놀라운 특성. 단단하다. 박치기 당하면 아프다. 어디에 누워있든 본래 형태가 유지된다. 노트북 위에 앉지 않는다. 베리 펄라이트. 키보드가 있어도 앉지 않는다. 실수로 놀래켜도 복수하지 않는다. 밥을 첩첩 펍첩 첩첩 먹는다. 내 발가락을 사냥하지 않는다. 초딩 때 다이어리 하나 더 발견함. 엄마가 나보고 엄마 몰래 컴퓨터 했냐고 해서 빡쳐서 쓴 듯. 근데 한 거 맞을걸? 한 아이를 순식간에 나쁜 아이로 만드는 게 뭔 줄 알아? 어른들의 의심. 아니 나 그냥 내 알 잠만 잤는데 이불이 이래 됐다. 엄마한테 엉덩이에 칼 달렸냐는 소리 들음. 화장실 칸 안에서 이 사이에 낀 거 삑삑 찝찝 무튼 이런 소리 내면서 입으로 빼고 있었는데 옆 칸에 엄마랑 들어간 애기가 엄마 화장실에 새가 있어요? 이랬어. 몇 분 더 있다 나가야지. 와, 나 방금 진짜 멋진 말 봤어. 남하고 자신을 비교하는 건 자신의 비하인드 씬과 남의 하이라이트 씬을 비교하는 거랑 같대. 본인의 웃긴 사연이나 직접 찍은 사진 등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웃잘동 영상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